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요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었네. 자,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잠시 뒤 이제 5시부터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5시에 감성동 두 마리 이렇게 주문이 있어가지고, 고기 찔러서 피 다 빼고, 저울까지 다 달았는데, 저쪽에, 저울 옆에 물 흔적 보이시죠? 이 보니까 카메라가 꺼져 있네. 다시 한번 또 저울을 달아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방금 저희 펜션에 머무르시는 손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를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고르시고 가셨어요. 자, 요거 한번 달아봅시다. 1.5kg짜리. 방금 저울을 달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안 보이겠죠. 피가 다 빠진 상태. 그리고 요거는 1.4kg인데 1.4kg 조금 더 되더라고요. 1.45 정도 되는데 1.4kg.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요게 좀 더 길이가 긴데, 요거는 고기가 좀 날렵하게 길쭉하게 생겼고, 요거는 길이가 좀 짧은데 조금 이렇게 체형이 좀 체구가 높고 늪대대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딱 보시면 늪대대하게 생겼죠. 요거는 딱 보시면 약간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감성돔이라도 요런 이제 체형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니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육질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체형의 차이에 따른 육질 비교는 아니고 오늘이 4월 2일인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수온이 오르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감성도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두 마리 해가지고 육질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이제 비너치 가지고 한번 손질을 해 보도록 할게요. 두 마리를 구분해서 보여드릴 건데, 뭐, 특별하게 구분의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4월달 접어들었는데, 감성돔이 어떤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또, 다음 손님이 이제 오늘 감성돔밖에 없어가지고, 감성돔 주문만 이렇게 받았는데, 다음 감성돔도 한 2kg 정도 되는 걸 하나 잡을 건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꼼꼼하게 쳐도 나중에 손질하다 보면 또 비늘이 한두 개 또 나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제가 할 수는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깨끗하게 해야 한쪽 꼬마도 깨끗해지고 또 매운탕 같은 거 먹을 때도 드시는 분이 편하고, 매운탕 먹다가 이제 비늘이 나오면 좀 찝찝하니까, 물론 이제 뭐 100% 완벽하게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맞겠죠. 제가 작년에도 아마 4월 초, 중순 이때까지 감성돔을 팔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뭐 역시 한 4월 중순쯤 되면 아마도 감성돔이 판매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경매장 갔을 때 와 진짜 살찌고 좋은 것들이 또 이렇게 간혹 한두 마리씩 보이면 4월 말까지라도 좋은 거 있으면 한 마리씩 구해와서 팔겠지만, 이제 낚아오는 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20kg, 30kg 이렇게 받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알이 많이 커지가지고 이렇게 살이 떨어지는 것들도 이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마리, 30마리 한꺼번에 배에서 다 받으면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지금 벌써 알이 커져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좀 손실이 많이 납니다. 손님들한테 원활하게 팔 수 있는 고기가 전체 비중에서 한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돈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는 못 받고 경매장에 가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좋은 것만 딱 골라서 조금 돈을 더 주도 그렇게 사오는 게 이제 더 나은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구입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경매장에 가서 좋은 것들이 한두 마리 있을 때 그때 조금 사와서 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감성돔을 이제 원활하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 이번 조금이 이제 내일 모레 물때가 조금씩 돌아가잖아요.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 화, 수 되면 뭐 12물, 13물, 14물 조금씩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말까지 감성돔을 사면 거의 이제 감성돔 시즌은 끝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센 살일 때는 이게 낚시가 잘 안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 물 때 이렇게 고기를 잡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예약을 하고 되면, 다음 주 한 토요일, 일요일까지 감성동 팔면 이제 거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게 1.4kg고 어느 게 1.5kg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작은 놈,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분이 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큰 것부터 내장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내장 상태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요, 보시면 이제 여기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가 이렇게 몽글몽글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오늘이 4월 2일이고, 요게 어제, 그저께 제가 받아온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알이 좀 많이 커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1.5kg짜리 하나. 그 다음에 1.4kg짜리 하나. 고기를 이렇게 손질을 할 때, 이렇게 딱 자를 때, 이제, 자르는 단면, 이 색깔을 보면, 고기가 얼마나, 육질 좋겠다, 어느 정도 많이 오거든요. 아, 요거는, 고기가 작은데, 이렇게 정수가 좀 커졌네요. 아까 그것보다는 정수가 확실히 크죠? 안 그렇습니까? 정수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요렇게 개체마다 정수가 좀 많이 커지는 것들도 있고 작게 커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놈 같은 경우는 정수가 좀 커지더라도 알에 비해서 정수가 영양분을 뺏어가는 정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또 너무 비대해지는 좋지는 않아요. 육질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방금 요것보다 1.4kg짜리가 정수가 좀 더 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게 살이 더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살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빵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지금 고기는 좀 길었잖아요. 고기가 길쭉했는데 조금 고기 체형 자체가 조금 날렵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작고 좀 땅땅하다 그런 느낌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비록 정수가 그것보다는 커졌지만은 육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자, 손질 다 됐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얘기 때문에 요 고기 두 마리만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강성돔의 육질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들어갈게요. 요게 1.4kg 작은 거죠. 자, 큰 사이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제가 배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안 받아오다 보니까 경매장 같은 데 가면 그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것만 골라옵니다. 고기들이 이제 경매장 같은 데 가면 경매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이 계통에서 오래 머물렀던 분들 딱 보면 고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고 살바위 좀 떨어진 것들은 가격이 좀 작게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은 비싸게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싸도 좀 살바위 떨어진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사옵니다. 손가락 자체를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것만 보면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사오는 그런 편인데 제 영상을 보면 제가 좋은 것만 골라오고 안 좋은 거는 뭐 안 사오기 때문에 좋은 것만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시기에는 알이 상당히 커져갖고 물론 요것도 아까 정수가 좀 컸지만 특히나 작은 거는 정수가 좀 더 컸죠. 요 정도는 예사입니다. 요것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배가 빵빵한 것들도 많고 또 이제 어법에 따라서 거물 같은 데 걸리다 보면 또 상처가 나가지고 비실비실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아주 싸죠.
지금 요 보여드리는 고기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그렇게 재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은 것만 골라와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좋게 보이겠지만, 진짜 안 좋은 것들도 시장에 많으니까 잘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시어부 낚시 채널 같은 거 보시면 잡는 장면만 보여주니까 하루 종일 12시간 낚시한 분량 중에서 잡는 것만 1시간, 2시간 분량으로 추리다 보니까 맨날 고기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10시간은 허탕을 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르시라는 뜻에서 이걸로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오인을 하시면 안 돼요. 섣불은 성급한 일반에 오류는 범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유, 최군이 감성돈 좋다 해서 감성을 샀는데 살이 별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는 좋은 거를 이렇게 고르시는 노하우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말이 너무 많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두놈다 순놈이었네요. 원래 이제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순놈보다는 앞놈이 개체수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놈다 공교롭게 순놈이 잡혔네요. 감성돔이 이제 하얗게 기름이 이제 기어 있는데 확실히 12월달, 1월달보다는 기름이 좀 덜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알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보니까 미세하게 조금씩 영양분이 살수돼서 알로 생식소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올해 수온이 작년보다 조금 늦게 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4월 중순, 아까 다음 주 조금 말씀했죠. 오늘이 양력으로 4월 2일인데 음력으로 3월 2일입니다. 아홉몰. 그러면 이제 다음 조금이 4월 8일. 4월 8일이 다음 조금인데 다음 조금 지나고 한 2물, 3물까지 하면 다음 주한 일요일까지. 그때까지 이제 감성돔이 좀 나고, 그 뒤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감성돔이 나더라도 물때가 안 좋아서 안날 건데 아마 그때까지 매입을 한 감성돔은 그런 대로 쓸만할 거고 그 뒤쪽에 들어오는 이제 감성돔은 좀 알이 커져서 좀 별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가게에서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감성돔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기가 지나도 좋은 것들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경매장에서 한두 마리씩 진짜 좋은 게 보이면 구입을 해서 팔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감성돔을 판매하는 그런 시기는 안될 거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그다음 요거.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딱 내면 되죠. 요건 아까보다 조금 더 기름이 있는데 요게 아까 정수가 더 컸잖아요. 정수가 더 컸는데 요게 아까보다 좀더 기름이 있네요.
정수가 조금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요 놈이 얼마나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가 그런 부분이 더 아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단순히 뭐 한 가지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고기 전체적인 육질을 다 이렇게 대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정수가 커졌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이 활동을 잘해가지고 빵이 좋아가지고 육질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생식수는 비록 안 커졌지만 먹이 활동이 뒤처져가지고 살이 더 안 찐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왜냐하면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수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생식수를 만들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살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딱 당전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다년간 고기를 이렇게 경매장 다니면서 사보고 또 썰어보고 손질해보고 하면서 생기는 그 노하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저거는 조금 배가 불룩해도 살이 없어도 좋겠다 이런 감들. 말 많다 말 많아.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 보시면. 자, 요거 두 마리를 잡았으니까, 수율도 한번 달아봅시다. 양이면 수율도 한번 달아보면 좋겠죠. 아까 여기 한 1450g 정도 됐죠. 1450g으로 잡고, 수율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저거는 1500g 잡고, 수율을 달아보고. 요거, 떡볶이 먼저 먹어.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못 먹어서. 아까 김밥 한 줄 먹고 대충 떼왔는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아내가 떡볶이 했네요. 떡볶이 먹고 또 저녁 바로 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조금 있으면 손님이 오실 거라서 고기만 한번 달아봅시다. 고기만 한번 달아보고 잠시 한 10분만 냉장고 넣었다가 바로 썰어드리면 되겠죠. 오시는 순서대로 어느 분이 먼저 오실지 모르니까 요게 큰 거, 요게 작은 거, 그렇죠. 아유, 빵 다리야. 찍히고 있네. 저걸 보이죠? 따라 봅시다. 562g, 598g, 562대 598 하면 한 36g 정도 차이 나죠. 실제 고기는 한 50g 정도 차이 났는데, 사전 한 30g 정도 차이 나는 거 보니까. 여기 어느 게 큰 게 어느 게 작은 게 이렇게 했노? 이게 작은 게 이거 큰 거죠. 그렇죠. 작은 거. 먹고. 아까 562g 아니었나? 자, 560g으로 잡고,
560 나누기 1450은 38.62%. 요게 이제 작은 게 정수가 더 컸는데도 수율이 38.6%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는 수율이 598. 잠깐만 있어봐. 598 나누기 1500. 맞죠? 39.86. 39.86. 그러니까 좀 길쭉한 게 정수가 조금 작아 놓으니까 길이는 길고 조금 살이 좀 덜 찐 것 같아도 길이가 한 2cm 큰 거에 비해서 몸무게는 50g밖에 안 컸잖아요. 근데 길이가 큰 거에 비해서 살이 좀 덜 찐 것 같지만 오히려 수율이 조금 더 잘 나왔고 작은 거는 좀 체구가 좀 높고 길이는 짧지만 좀 짜리몽땅하게 생겼지만은 정수가 조금 큰 오니까 수율이 한 1.5% 아니지 잠깐만 38.몇% 아까 됐었죠 38.6% 한 1.2% 한 1% 정도 차이가 났는데 38%를 넘는 그 자체로만 해도 이 둘은 상당히 육질이 좋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기까지는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빨리 해놓고 가서 떡볶이 먹어야 된다고. 이 시기까지는 감성돔을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니까 앞으로 한 조금 정도 한 물대 정도 더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잘 고르셔야 돼요. 그때 되면 진짜로 알이 너무 커져가지고 허연 걸 드실 수도 있거든요. 잘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요거 잠깐 해놓고 떡볶이 잠깐 먹고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그 다음 2kg 넘지 않는 선에서 또 하나 해달라고 주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적당하게 골라서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많다 말 많아. 자, 감성도 제가 한 마리 골라왔는데 도마 길이가 45, 폭이 45니까 한 48, 9, 52 정도 되겠죠. 상당히 빵도 좋고 모양도 멋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망해서라 까보면 안돼. 이렇게 멋진 감성도. 자 군양을 한번 잡아봐라. 자, 감성도 멋집니다. 진짜로 모양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쪽에 비늘이 한두 개 또 깨졌네요. 이 고기를 낚아가지고 갈무리 할 때, 뭐 어제 들어온 건데, 감성돔이 비늘이 조금 하나, 두 개 정도 벗겨진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빼고는 상당히 모양이 멋진. 자, 일단 심해시키고 무게를 한번 따라 봅시다. 2kg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2kg 넘어도 할 수 없고. 자, 잡아봅시다. 이쪽 보시고. 달아봅시다. 2kg 300 정도 되네. 2kg 300 정도 되는데, 한 조각 떼가지고 저녁에 어머니 반찬 드릴 때 한 보따리 드리고 2kg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아이디 GTR GTR이라는 아이디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저희 집에 뭐 자주 오시는 손님이라서 요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kg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kg가 넘었죠. 한 조각 떼가지고 어머니 저녁 반찬으로 조금 드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썰어 드리고 그래서 2kg 가격 받으면 되겠죠. 제가 뭐 어머니한테 드려봐야 뭐 메모지 드리겠습니까. 자. 성인 남자 네 분 오실 거기 때문에 2kg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상황을 보통 때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영업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를 할지 안 할지 이해 없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를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손질해서 요거는 또 살이었던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아까 2300g 조금 더 됐죠. 한 2320g 정도? 그렇게 분모를 잡고 요것도 수유를 한번 따라 봅시다. 내장 상태도 한번 보고. 아, 고기가 여러분들 제가 뒤를 치고 있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가 빵빵한 동글동글하게 살이 쪄가지고 상당히 좋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앞에 한 1.5kg 정도 되는 두 마리 보여드렸지만 염등철 이 시기에는 큰 것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먹던 역수로 좋아집니다. 수온이 낮아도 뭐 감성동 자체가 찬물에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가 되어 놓으니까 수온이 내려가도 산란을 앞두고 먹이 활동이 엄청나게 왕성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산란기 앞두고도 이렇게 빵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상태, 엄청나게 좋은 상태입니다. 진짜 맛이 있겠다 이거는. 제가 손질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맛이 있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알이나 정소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워낙 먹이 활동이 좋기 때문에 살이 상당히 맛있는 상태. 이 칼을 딱 자르는 순간에 이쪽 까는 단면이 노랑노랑하게 해가지고 맛있는 색깔이 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알이네요. 요거는 큰놈이 아니고 암놈. 그리고 안쪽에 내장 안도 깨끗하고 기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감성도면 해초나 그 다음에 홍합 이런 걸 따개비 같은 걸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내장 안에서 조금 이렇게 특유의 냄새가 그 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장은 안 넣고 버립니다. 미리 이제 요청하실 때 내장도 다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넣어드리겠지만 요분들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고기 크기에 비해서 보시면 알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고기 크기에 비해서 알도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질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와, 확실히 고기가 크니까 빵이 확실히 좋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그 좋다. 물론 이제 너무 커가지고 4kg, 5kg, 6kg, 7kg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물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니까 5kg, 6kg, 7kg가 작은 축에 속하지만은 참돔 같은 경우는 3kg만 넘어가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 4kg, 5kg, 6kg, 7kg 넘어가면 이름하여 노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늙어서 오히려 맛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큰 게 좋지만 너무 또 크면 또 별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 2kg, 3kg 정도까지 되는 것들을 고르시는 게 오히려 이제 살이 좋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kg짜리보다는 2kg짜리가 낫고 뭐 두 개 당연한 소리겠죠. 그런데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서 너무 크면 오히려 맛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입질 한번 봅시다. 궁금하다 진짜. 야, 고기 한번 봐라. 안 먹지나? 아씨, 기운이 나쁘지. 이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코를 한번 떠봅시다. 아, 동글동글해. 진짜 좋다.
잘 좋다. 잘 좋죠, 진짜로. 너무 좋다. 완벽합니다. 완벽해. 살이 살찐 것도 살찐 거지만 살이 전체적으로 아, 노랑노랑하네. 살아있네. 멈춘다. 개하고 고등하고 삶는 거 끓고 있네요. 손님 올 때마다 개 조금 삶고 고등 조금 삶고 그걸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일이에요. 손님 한 팀 오면 게 삶고, 손님 한 팀 오면 고동 삶고. 그래 해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삶아놓고, 저녁 내에 그냥 드려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손님들의 만족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타임에, 한 타임에, 한 바퀴밖에 못 돌리는 겁니다. 이래 다 삶아놓고 하면 수월지. 누가 그 수월한 걸 모르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탈피를 한번 해봅시다. 크니까 우와 와 아까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맞죠? 잘 안 보이네. 아 아까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기가 하얗다 기름이. 제가 말씀드렸죠. 크면 클수록 좋은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지역 안에 이렇게 큰 고기하고 작은 고기하고 같이 있다고 보시면 큰 고기가 먹이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만 어딘데 나 보이죠? 아니 안 보이게. 요 손님이다. 받아봐라. 네 바람입니다. 네. 예예. 예. 지금 네, 앉아서 기다리시면 브랜드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망고원 손님이가. 아니 아니 2층에 토마토 파파야.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빨리 할게. 챙기라 챙기라. 주말 되면 손님들께서 이제 차 편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밀리면 또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사항이 조금씩 생깁니다. 재료 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먹이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클수록 육질이 더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 근데 이건 진짜 좋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와 고기가 기름 봐봐.
이거를. 아, 이거를. 뭔데, 이거, 감성놈이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맛이 없겠노. 아, 진짜 역대급인데. 읽으면 진짜 거의 최고의 감성돔 아니겠습니까? 아, 끝장난다. 이 정도까지 좋을 줄은 나, 와,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좋네. 오늘 요거를 드시게 될 이제 아이디 GTR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땡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수율도 한번 따라볼까? 수율도 한번 따라봅시다. 척 하면 착이죠. 멍게 까줄게. 요거 헹구고 바로 까줄게. 갑자기 바빠지네. 자, 무게를 한번 따라봐도 해가 계산기 준비. 내 머리가 계산기인데. 그렇나? 982g 나오네요. 982 나누기 2320 해봐라. 0.42. 어? 딱 0.42. 어? 진짜로? 어. 앞에 핸드폰 줘봐봐. 조직증까지 한번 해보자. 딱 0.42지. 조직증 나오면 나온다, 계산기. 982 나누기 2320. 982 나누기 2320. 0.4232. 와, 진짜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끝내준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어머니 한 조각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장갑을 벗어버렸네. 여기 보니까 옆에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거 좀 자르고, 꼬리 부분 좀 자르고, 이러면 몇 그램 되겠노? 또 전화 온다. 아까 980이었지? 응. 30g. 여보세요? 예. 문어에 몇 킬로짜린데? 아이, 그럼 못 한다. 예, 예. 문어가 3마리 8킬로인데 그걸 어떻게 샀으노? 이렇게 모양이 좀 안 나는 부분, 터들터들한 부분하고 꼬리 부분, 요것만 돼. 요것만 엄마 좀 드리고. 홍연행님, 해녀때. 아까 982였지? 942, 40g. 40g 뗐습니다. 40g 해봐야 수율이 40%니까 100g 분량 정도밖에 안 되죠? 요렇게 해서 이걸 2kg 가격 받도록 할게. 잠깐만. 통이 하나 없노? 아, 고기 진짜 너무 좋다. 아. 하얗게 기름이 올라가지고 뭐 끝장납니다. 접시가 좀 작으니까 좀 촘촘하게 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고 밑에 댓글을 따실 겁니다. GTR님. 고기 진짜 좋다. 끝난다, 끝나. 고기 끝납니다.
해서 감성도 하나 썰어봤습니다. 와, 진짜 색깔이 끝내주는 최고의 감성도 끝내줍니다. 감성돔 시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으면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길면 4월 한 달 정도입니다. 감성돔 시즌이 가기 전에 제대로 된 감성돔 한번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바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고다, 최고.